지금 뭘 찾는 건가? 탕약 드실 시각입니다. 안 마시겠다지 않은가? 드셔야 합니다. 탕약이라면 2시경에도 마셨네. 소태처럼 쓴 걸 간신히 넘겼어. 그건 본약을 들기 전 뱃속을 달래주는 초벌약입니다. 쓴 약은 위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 효험이 있어 일부러 권한 것이니. 일부러? 위 때문에 일부러 쓴 약을 먹인다 했는가? 그렇습니다. 난 그 약을 안 먹겠네. 내 병은 이 얼굴에 있어. 기왕 의원에게 몸을 맡겼으니 이 기회에 위병도 고치셔야 합니다. 약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건 나야. 그토록 쓰다만 알아서 먹기 좋게 내오는 게 의원의 소임이 아닌가? 병자를 위해 약맛을 맞출 순 없습니다. 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니 참고 견디십시오. 아니, 이제가 의원 주제에 감히 어느 면전에서 수양을 논하느냐? 긴 말 필요 없이 쓰지 않는 약으로 다시 올리게. 탕약이 식습니다. 이 자가 보자보자하니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! 병을 낫고자 하신다면 제 말씀을 따르십시오. 너희놈! 밖에 아무도 없는가? 어서 이제 끌어내게! 식기 전에 드십시오. 탕약을 앞으로 대령하겠습니다. 나가라 했다. 나가라 하지 않느냐? 뭐냐?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라. 내 이 별통으로 니놈의 머리를 붙여버릴 것이다! 어천봉님. 이런 발칙한 놈!